실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텐세 개념이나 개념. 우선 이제 definition.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는 1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벡터가 뭐냐?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어떤 2차원 혹은 3차원 공간에서 2차원이라고 생각해요. 2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이미 그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벡터라고 포지션. 포지션은 벡터죠. 그렇죠? 벡터를 설명하면서 내가 벡터를 쓴다는 게 좀 이상한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태까지는 이 벡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있느냐 하면은 크기와 길이와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뭐 벡터다. 혹은 이런 좌표 공간에서 두 개의 2차원 같으면 두 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 벡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x, y 이런 것은 벡터예요. 그런데 x 제곱 y 이런 것은 벡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좀 어리둥절할 수가 이제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벡터의 진정한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 공간에서 일반적인 벡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2차원 벡터 스페이스에서 더하기가 정해져 있는 공간이 벡터 스페이스예요. 근데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포지션 벡터라는 것, 어떤 혹은 포지션 벡터 혹은 그냥 포지션 벡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2차원 XY 스페이스에서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 이 포지션은 이 좌표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성분이 바뀌어요. 즉, 그리고 이렇게 좌표, 직교 좌표를 잡고서 이것을 XY라고 그러면은 XY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컴포넌트가 새로운 축을 잡고서 기술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X 프라임, 이걸 Y 프라임 축이라고 그러면은 주어진 같은 어떤 포지션이죠, 그렇죠? 포지션 벡터 P가 있으면은 이 P를 기술하는 두 개의 성분이 좌표 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좌표계를 갖다가 X 프라임, Y 프라임, 그다음에 옛날의 좌표계를 X, Y라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XY는 뭐냐면은 이거의 이쪽 사양이 XY이고 여기 XY이고 또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은 뭐냐면은 같은 놈의 이쪽 좌표계를 따라서의 프로젝션이 여기 X 프라임 여기 Y 프라임이에요. 그러면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XY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곱하기 이제 행렬 곱이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장에서 혹은 또 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벡터라고 알고 있는 대표적인 양이 포지션인데, 이 포지션이 이 좌표축의 회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벡터, general 벡터, 일반, general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마치 요것처럼 행동하는 놈. 그런 것들을 다 벡터라고 정의를 했어요. 즉, 어떤 두 개의 컴포넌트, AX, AY,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A라고 하는 양이 이걸 갖다가 A라고 써보죠. 이것이 진짜 벡터냐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놈이 코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AX AY. 그러니까 새로운 좌표축에서의 이 양이 예? 이 새로운 좌표축에서의 두 개의 컴포넌트하고 그 옛날 원래의 좌표축에서의 두 개의 컴포넌트하고 정확하게 XY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럴 때의 이 양을 벡터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 이해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텐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이 벡터만 이해하면 텐사는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텐사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요 놈을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y 대신에 x1, x2 이런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겠죠. xy 대신에 그리고 x1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을 갖다가 하나의 매트릭스로 써가지고서 요것을 a11, 요것을 a12, 요것을 a21, 요것을 a22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그러면은 x'이라는 것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예요. 그러니까 a11 x1 더하기 a12 x2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ummation a1i a1j의 xj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양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i1에 대해서는 1이고 뭐 2에 대해서는 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 2, 이게 2면 이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xi i번째의 성분이 이렇게 이게 위에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도 위에 씁시다. 오케이. 그래서 i번째의 성분이 프라임 x 프라임의 i번째의 성분이 x들에 의해서 요 A는 뭐냐면 요 매트릭스예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2차원에서의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즉,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이 마찬가지로 요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떤 프라임드 코디네이터에서 i번째 양이 A, I, J의 A, J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으면 이 양을 갖다가 벡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텐스는 뭐냐 하면은 인덱스가 이게 여기서는 인덱스가 하나인데 인덱스가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j라고 하는 양이 있어서 새로운 것과 새로운 코디네이터와 옛날 코디네이터의 사이의 어떤 그 관계가 다음과 같이 쓰여질 수 있음. 프라임드 코디네이터에서의 ij번째 성분이 aijkl의 akl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것이 텐서예요. 랭크 2 텐서입니다. 랭크 2 텐서. 그 랭크 3 텐서는 뭐냐면은 AIJ, 랭크 4 텐서는 AIJK. 인덱스가 몇 개냐 하는 게 그게 결국 랭크를 이제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벡터는 뭐냐면 벡터가 뭐예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텐서예요. 뭐냐면 랭크 1 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눈치를 챘으면 좀 챘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아까 그 질문이 이건 왜 벡터고 이건 왜 벡터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한 이제 대답은 단순히 그거예요. 요 놈은 트랜스포메이션의 룰이 요 놈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이유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텐스의 개념 자체가 뭐냐 하면은, 어떤 양이 있어요. 뭐, 벡터면 어떤 벡터. 어떤 양이 있는데, 뭐, 바람이면 바람, 위치면 위치, 속도면 속도, 이런 양들이죠. 이런 놈들을 좌표축을 바꿔가지고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변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바람 같으면은 이게 북동풍 이게 동이죠. 북동풍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좌표축을 좀 바꿨어. 45도 돌려요. 그러면 이게 북프라임 이게 동프라임이에요. 동프라임. 그럼 이 좌표축을 돌린다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바뀌냐?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름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좌표축에서 이 바람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동쪽이죠, 그렇죠? 동프라임에 동프라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새로운 좌표축에서 이걸 갖다 동쪽이라고 하자, 이건 북쪽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존재하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풍이지 북동풍이 아니죠. 그러니까 좌표축에 대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바뀌어줘야 이게 정말 사실상 존재하는 어떤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좌표축을 바꿔도 이게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은 좌표축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뭔가 변하는 게 아니죠. 이름만 바뀌고 컴포넌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텐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반화시키면은 그것이 랭크 2 텐사 혹은 랭크 3 텐사, 랭크 4 텐사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텐데, 이런 얘기들을 이런 로테이션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학생들이 이상하게 그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요. 그 질문이에요, 보통.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얘기를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방법이 이거 왜 하느냐를 설명하는 거를 하기 위한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곡면의 기하학을 우리가 기술을 할 때에는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계없이 그 곡면이 정말 곡면 그 자체의 그 성질을 연구하는 그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좌표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하학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이제 불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변성 이론을 정식화한 게 이게 텐서 개념이에요. 이제 하나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정말 구분 공간에서의 기하학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relativity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제가, 좀 이따가 돌아오겠어요. 여기서 오늘 생각한 대로의 진도를 간단하게 마치고 나면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텐서의 이제 데피니션이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그젬플.
example이 뭐냐면은 가장 간단한 게 뭐겠습니까? X처럼 행동하는 X, XY처럼 행동하는 게 이제 텐스라고 랭크 1 텐스라고 그랬으니까 랭크 2 텐스는 X하고 X를 갖다가 그냥 곱해가지고 나온 거. XI와 XJ를 I와 J는 뭐 마찬가지로 1에서 2차원 같으면 1에서 2까지 러닝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곱해놓으면은 요놈도 요놈도 요놈은 요놈대로의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요놈도 요놈대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것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곱은 정확하게 우리가 요놈은 요렇게 요놈은 요걸 가지고 다닐 테니까 정확하게 요놈은 텐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랭크 투 텐서예요. 텐서. X는 이제 그러니까 포지션이라고 하는 XI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벡터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랭크 제로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랭크 제로는 뭐냐 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혹은 X1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X2의 제곱 하면 이게 뭐예요? 글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글이에요. 그리고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축을 돌려도 글이는 변하지 않죠.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R이라고 하면 distance를 R이라고 하면 요거는 좌표축의 변환에 대해서 변환을 안 하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면 랭크 제로라고 하면 되겠어요. 랭크 제로 텐스. 왜냐하면 AIJ가 없으니까요. 랭크 제로 텐스. 혹은 스칼라라고 그래요. 스칼라. 그래서 어떤 스칼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이렇게 보나 혹은 이렇게 보나 뭐 변함이 없는 그런 양이 스칼라 양이에요. 자연에 있어서는 온도 같은 게 스칼라 양이죠. 길이, 온도 그런 양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칼라의 제곱은 뭐예요? 그러면 스칼라의 제곱도 스칼라예요. 그 다음에 스칼라의 임의의 펑션도 스칼라죠. 그러면 스칼라의 그럼 이 스칼라에다가 xi를 곱하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벡터예요. i, j, k 세 개 이제 그러니까 sorry, 그러니까 i는 1, 2 두 개의 성분을 가지는 즉 fr에다가 xy에다가 fr을 곱하면 이게 벡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벡터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돌려놓은 것들 그런 겁니다. 그게 벡터예요. 스칼라에다가 어떤 그러니까 스칼라량을 벡터에다 곱한 것도 벡터다. 혹은 스칼라량을 어떤 텐스 xi xj에 그렇죠? 여기다가 곱한 것도 이것도 텐서다. 이거 랭크2 텐서예요. ij 성분이 이건 뭘로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걸로 의미하는 거죠. 요거는 뭘로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이런 X1, X2, X2, X2 요거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 개짜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랭크 3 텐서를 어떻게 이제 컨스트럭션 하느냐. 그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존재하는 텐서들은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 하면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이그젠플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텐서의 어떤 텐서의 가감이라 텐서의 가법과 에디션과 Subtraction. 텐스의 가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더하는지 아는 거죠.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텐서가 하나가 있다고 하고 F 여기 이게 F1, F2 R에 X, XI, XJ 이런 텐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AIJ 이거를 BIJ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두 개의 텐서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더하기 이거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AIJ 더하기 각각의 IJ 컴포넌트끼리 그냥 더하면 되는 겁니다. BIJ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텐서 A와 텐서 B를 더해 가지고 그거의 IJ번째의 컴포넌트는 뭐냐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F1 더하기 F2의 XI, XJ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텐서가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다만 여러분은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텐서 해석을 할 때에는 뭐 엄청난 개수의 이런 그 인덱스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서메이션 기호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서메이션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개의 리피티드된 인덱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A, I, J, K, B, K.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인덱스 하나하고 위에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서 서로 두 텐서를 곱해 가지고서 K에 대해서 썸을 한다.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아래 인덱스하고 위에 있는 인덱스하고를 곱해 가지고서 썸을 하는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생략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서메이션 컨벤션이라고 그래요. 서메이션 컨벤션.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서메이션의 기호를 없앴다. 언제요? 아래 인덱스 한 개, 위에 인덱스 한 개. 를 갖다가 이제 할 때는 그 다음에 이런 뭐 여기 J K L B L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컨트롤 이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인덱스하고 위에 인덱스를 갖다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곱해 가지고 이렇게 K L 이렇게 더하는 과정이 있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또 컨트랙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K하고 L 인덱스는 뭐예요? 이건 이미 썸이 된 거니까 이건 이제 덤미 인덱스가 된 겁니다. 썸이 된 인덱스를 갖다가 덤미라고 그래요. 이걸 K라고 부르든 뭐 P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덤미라고 그러고 내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했는데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서메이션 기호를 없앤다는 얘기고요. 썸을 하면서도 summation을 안 쓰고 리피티드 된 인덱스는 다 sum이 된 걸로 간주를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contraction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래에 있는 거하고 위에 있는 거하고 곱해가지고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contract 된 인덱스들은 뭐예요? 사실은 인덱스 전체적인 structure로 보면은 뭐냐면 이거는 뭐를 define 하는 거냐면 i, j, 이건 뭐냐? L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P라고 그러죠. 썸이 된 글을 갖다가 다 컨트랙트를 하고 나면은 IJPM, IJPM이라는 새로운 인덱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텐서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텐서를 갖다가
그냥 단순히 곱하면 이걸 갖다 뭐라 하면 다이렉트 프로덕트. 그 다음에 곱해가지고서 어떤 인덱스들을 갖다 컨트랙션을 하면은 이걸 어떤 랭크가 사실은 죽은 거죠. 이게 원래는 4개짜리였고 여기도 4개짜리였는데 그 중에 2개를 없애는 과정이 컨트랙션에 해당하는 거다. 혹은 1개를 없애는 과정이 컨트랙션에 해당하는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래서 새로운 텐스를 만들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I라고 하는 텐서와 B, J라고 하는 텐서를 그냥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A 곱하기 B라는 새로운 텐서를 만드는데 이거의 IJ 컴포넌트는 뭐냐면 A의 I의 컴포넌트와 A의 J's 컴포넌트를 그냥 단순히 곱해서 요놈의 IJ 컴포넌트를 만드는 방법이죠. 그게 이제 이것이 뭐냐면 텐서 디렉터 프로덕트 혹은 텐서 프로덕트라고 그래요. 디렉터 프로덕트. 그러니까 뭐 사실은 내가 디렉터 프로덕트를 먼저 이야기하고 뭐 컨트랙션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랬으면은 좀더 개념적으로 나을 뻔했어요. 이런 컨트랙션의 가장 스페셜한 케이스가 뭐냐면 위에 있는 인덱스 한 개가 있고 아래에 있는 인덱스 한 개가 있어서 이두 개의 이걸 두 개의 벡터가 되는 거죠. 두 개의 벡터를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인데 하나는 인덱스가 위에 있고 하나는 인덱스가 아래에 있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있는 벡터하고 아래에 있는 벡터를 갖다가 구별을 안 했습니다.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인덱스, 아래에 있는 인덱스 곱해가지고서 이거 저 썸을 했으니까 인덱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페어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덱스가 하나도 없이 이 위에 있는 인덱스, 아래에 있는 인덱스짜리 곱해가지고서 다다한 거. 이렇게 한 것이 페어링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하고 이제 아래에 있는 거하고 그러면 이제 다르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다른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통의 이제 벡터 공간이 있으면은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덧셈이 정의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AI 이걸 이제 보통 내가 그냥 그 위에 있는 것들만 생각을 하겠어요. 아래에 있는 것들만 생각해도 벡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 BI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벡터가 있다고 해요. BJ라고 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이 페어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두 개의 벡터를 가지고서 페어링을 이제 시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어떤 다른 랭크 2 텐서 GIJ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놈하고 이놈을 이 밑에 있는 GIJ라고 하는 어떤 밑에 있는 두 개를 갖다 가지고서 이놈을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이걸 가지고서 컨트랙트를 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는 IJJ 컨트랙션이 돼가지고 이 전체는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픽스된 어떤 아무거나 이게 파지티브한 데피니트, 더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게 있으면 더 좋고 하나의 G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메트릭한 두 개의 인덱스를 가진 텐스를 그냥 픽업을 해요. 이건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것은 델타 IJ 이런 거면 이제 가장 간단하겠죠. 그러면은 델타 IJ라는 것이 GIJ라고 됐을 경우에 GIJ BJ 이런 것은 뭐냐면은 J는 지금 summation에서 컨트랙션이 됐고
밑에 랭크 2 곱하기 랭크 1을 해가지고서 컨트랙션 하나 시켰으니까 아 그러면 한 개만 남았어요. 그럼 이건 하나의 인덱스가 밑에 있는 벡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놈하고 위에 있는 놈하고는 AI하고는 이렇게 두 개가 컨트랙션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슈퍼스크립트 위에 있는 인덱스가 두 개 있는 벡터 이런 걸 갖다 콘트라 벡터라 그러는데 콘트라 벡터들 두 개를 갖다가 페어링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매트릭을 쓰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매트릭 텐스를 쓰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의 벡터 공간에 하나의 어떤 텐스 그러니까 소리 랭크 2 텐서를 우리가 어사인을 해가지고 그 놈을 갖다가 이 벡터 공간에 페어링을 만드는 혹은 내적을 만드는 매트릭 텐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벡터는 이거의 ith 컴포넌트가 AI이고 B라고 하는 벡터의 ith 컴포넌트는 BI라고 그러면은 즉 이런 G를 가지고서 내려 가지고서 이놈하고 컨트랙션 시킨 것 즉 GIJ AI BJ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A와 B의 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어링으로 이렇게 쓰든지 혹은 돗으로 해서 A.B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매트릭 텐서를 델타 IJ로 잡았을 때의 내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캘큘러스 시간에 배웠던 그 내적이 바로 델타 IJ 매트릭 텐서를 가지고서 잡은 페어링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쿠오션트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겠어요. 쿠오션트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양이 있어요. AI라고 하는 양이 있고 이건 텐스라는 것을 알아요. 혹은 벡터라는 걸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I라고 하는 것이 좌표축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트랜스폼을 하는지 안다 그 말이에요. 근데 AI하고 어떤 B라고 하는 양을 갖다가 컨트랙션을 시켰어요. 이것이 어떻게 씁니까? 잘 보세요. 컨트랙트를 한다는 말은 뭐냐? 위 인덱스, 아래 인덱스 있는 놈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단순히 더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짓을 했더니 나온 결과가 스칼라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이놈인 텐서에 또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알아요. 이놈은 몰라요. 그렇지만 두 개 혹은 세 개, 3차원에서는 세 개, 두 개, 2차원에서는 두 개 그 컴포넌트의 개수는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뭐냐면 텐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이제 알려고 그러면은 이놈과 이놈을 컨트랙션을 해가지고 나온 양이 스칼라라는 것을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텐서하고 또 다른 아래 텐서 이걸 콘트라 벡터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코베리언트 콘트라 베리언트 벡터 코베리언트 벡터라고 그런다.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이건 모르는 거죠. 이놈은 지금 당장 모른다고 그래봐요. 근데 이렇게 더해가지고서 곱해가지고서 이걸 더하면 그것이 스칼라가 되더라. 그러면은 이놈은 텐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또 마찬가지로 해서 이게 A가 뭐 AIJ라는 어떤 텐서고 B가 텐서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지만 어떤 B는 뭐 I라고 하는 IJ라고 하는 밑에 다운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놈들을 갖다 다 컨트랙션을 시켜서 그러니까 컨트랙션을 시켰더니 이놈이 다시 불변하는 스칼라가 되더라. 그러면 이놈도 뭐예요? 텐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텐서면 이놈도 텐서다. 언제요? 이걸 갖다가 곱해 가지고서 스칼라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다 내용이 쿠오션트 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무슨 얘기냐. 아,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A가 스칼라고, 아, sorry, A가 텐스고, Bij는 뭐냐면 2차원형 같으면 4개의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I는 1, 2, J도 1, 2니까. 이거는 그냥 매트릭스일 뿐이지, 아, 텐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놈하고, 텐스하고 컨트랙션을 시켜서 스칼라가 되면 이놈도 텐스여야 된다는 게 쿠션트 룰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AI라고 하는 것은 텐서예요. 콘트라베리언트 텐서다. 즉 콘트라베리언트 벡터다 하는 말은 로테이션 매트릭스 AI J가 있어가지고 이 새로운 프레임에서의 컴포넌트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A, J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BI라고 하는 것은 BI 프라임이 A, I, K, A, K. 아, sorry, BK. sorry, BK.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게 B가 텐서가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라고요. 근데 우린 뭘 알고 있다고 지금 클레임을 하는 거냐 하면은 아, 이거 두 개를 곱한 놈이 스칼라라고 하고 이제 스칼라라고 우리가 클레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스칼라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 I 그다음에 프라임하고 B, I 프라임하고를 곱한 양이 불변량이다 그 말이에요. A, I하고 B, I를 이렇게 곱해서 곱한 거하고 옛날 프레임, 옛날 코디네이트에서나 새로운 코디네이트에서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게 뭐냐면 이것이 스칼라라는 뜻이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정의에 의하면 A, I, J의 A, J이고 이거는 뭐냐면은 A, I의 K의 B, K의 그런데 이것이 A, I 혹은 A, I, A, J, B, J 하고 같다는 게 지금 클레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이거 곱하기 지금 이거 한거 말이에요. 지금 이건 보면은 A의 KI 이건 A의 IJ 그리고 I에 대한 썸메이션이 있어요. 그쵸? 썸메이션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냐 하면은 매트릭스 곱이라고 해요. A, KI, IJ 곱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A의 IJ, A의 이거는 A의 I, K 이 곱이라고 이게. 즉 이거 곱하기 이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로테이션 매트릭스의 정의에 의해서 이놈은 이게 뭐냐면은 이게 델타 KJ야.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곱한 것이 뭐냐면
델타 KJ이기 때문에 JK를 갖다가 AJ, BK, 델타 KJ. 델타 KJ를 갖다가 곱해서 더한 것은 뭐냐, 무슨 말이냐면은 K에 대한 서메이션을 하면은 이 인덱스 K가 J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AJ, BJ가 된다. 그게 AJ, BJ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놈이 스칼라라는 걸 갖다가 아는 순간에 뭐냐면은 B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A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의 역변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쿠션트 룰을 이제 가장 간단한 케이스에 대해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뭐 증명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이 단계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텐스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파워풀한가. 여기서 이제 스칼라만 우리가 의논을 했지만, 뭐, 조금 더 다른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T가 T, I, J, K. 이런 텐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S가, 그래서 또 다른 하나의 K, L, M. 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있는데, 이놈들은 컴포넌트들만 주어져 있는 거지. 정말로 이것이 right transformation property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이것이 텐스인지는 모른다고 그래봐요. 근데 이것을 곱한 것이 썸이 안 된 인덱스에 대해서, 뭐 어떤 S 프라임, S가 있어가지고, Sij, Lm. 이것이 Ij, Lm에 대해서 이것이 텐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텐서, 이것이 텐서다. 그러면 이것도 텐서다. 그런 내용이 쿠션트 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늘 하는 얘기들은 다들 어떤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엑시얼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엑시얼 벡터라는 게 뭐냐면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앵귤러 모멘텀은 위치 벡터와 모멘텀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죠. 그런데 보통의 어떤 그 벡터라고 그러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랄까 이걸 페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페리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x라고 하는 것을 x 모든 x 벡터의 컴포넌트를 마이너스 xi로 보내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P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P라고 하는 것은 PI 벡터도 다 이게 뭐냐면은 M 곱하기 DDDT의 X이기 때문에 모멘텀 벡터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가고 T는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뭐라고 하냐면 패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벡터를 이 벡터로 보내는 게 그게 패리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마이너스 pi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x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니까 x를 이렇게 이제 패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트랜스폼하면 그것을 갖다가 폴라 벡터라 그래요. 폴라 벡터. 그런데 앵귤러 모멘텀은 x도 마이너스 x, p도 마이너스 p. 그러니까 l은 그냥 플러스 l로 가요. 근데 이 따라서 이 l 벡터는 페리티에 대해서 플러스 l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이 되는 것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제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라 벡터가 아니라 이걸 액셜 벡터라고도 하고 혹은 수도 벡터라고도 그래요. 수도 벡터는 벡터인데 패리티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쉬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슈도 벡터가 나왔으니까 슈도 스칼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가 있는데 A와 B를 갖다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이게 모든 크로스 프로덕트한 벡터들은 다 뭐예요? 엑시얼 벡터 혹은 수도 벡터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패리티에 대해서 이게 부호가 변해야 보통의 벡터인데 안 변하니까 이런 것들을 수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걸 가지고 C라고 하는 벡터하고 내적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A, B, C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볼륨입니다. 그러면 이게 A, B가 있으면 A, B에 이제 C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세 개의 벡터가 만들어내는 이게 뭡니까? 평행육면체가 제너레이터 되는데 그 평행육면체에 그렇죠? 이게 뭐 직경한다고 그러면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에이, 그림을 좀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A, 이거를 B, 이걸 C라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은 A, B, C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 평행육면체의 볼륨이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것은 스칼라 양이죠, 그렇죠? 스칼라 양인데 이 스칼라 양은 스칼라는 예를 들어서 R 같으면은 뭐안 변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X와 X를 내적을 해서 이렇게 스퀘어루트를 취한 거니까 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로 가면 이건 안 변하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안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안 변해야 스칼라인데 이놈은 뭐예요?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는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양이 패리티에 대해서 부호가 변하니까 이런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도 스칼라라고 그래요. 슈도 스칼라라고 한다. 오늘은 뭐 다, 이런.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냥 완전히 유클리디안 공간에서의 텐서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곡면의 기하학이나 혹은 구분 공간에서의 기하학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거기까지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구면이 있다고 그래봐요. 구면이 있으면, 구면에서의 두 개의 어떤 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가 아닙니다. 우선 첫째. 왜 그러냐면은 구면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3차, 구면이 들어있는 3차원 공간을 생각하지 말고 구면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면에서의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3차원, 그러니까 공간을 생각하면 이놈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점으로부터 생각해서 이런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원점은 여기서 이 구면에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설사 여러분이 그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이런 벡터를 갖다가 도입을 한다고 해도 이놈과 이놈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와 있기 때문에 이놈과 이놈의 합은 이 구면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사 어거지로 여러분이 여기에 포지션 벡터를 어사인을 한다고 해도 들어가 있는 이 3차원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이 포지션이라 이두 개의 포지션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면 위에 역시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이
이런 그 구면을 생각하면은 이 구면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 스페이스를 안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지션들을 다 합하면 이 구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벡터 공간을 안 이룬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 구면에서의 어떤 기하학을 우리가 하고 싶은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종류의 텐서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모든 뭐 텐서는 뭐냐면은 포지션처럼 변하는 것들의 어떤 프로덕트로 우리가 정의를 한 건데. 그렇죠? 포지션 자체가 벡터가 아닌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의 하나로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포지션은 벡터가 아닌데 포지션들의 여기 포지션이 하나가 있고 바로 아주 가까운 데에 포지션이 하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포지션과 요 포지션의 차, 요 차는 이 구면, 여기 길이가 굉장히 짧으면은 다시 구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저평면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포인트가 포지션이 주어지면, 그래서 X라고 P라고 하는 어떤 P, 뭐 S라고 하는 S2라고 하는 스피어에 속하는 포지션이 주어지면 이 포지션에서 탄젠트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디파인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TP of S2.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P에서의 이 S2라고 하는 어떤 공면의 탄젠트 벡터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정의하면 좋으냐 하면은 여기 점이 있으면 요 점을 지나는 뭐 굉장히 많은 어떤 거 뭐랄까 곡선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곡선들의 이 곡선들에서의 접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접벡터의 총합 그걸 다 모아놓은 거 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모아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다 모아놓은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접평면이라고 해요. 접평면. 영어로는 탄젠트 스페이스. 접평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 하면은 요 위치를 X라고 그러면은 XI.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위치를 갖다가 XI, 이게 사실은 플러스라고 쓰면 안 되지만, 그냥 내가 좀 마구잡이 개념으로, 엡실론이 굉장히 작으면, 엡실론의 DXI. 요런 양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기로 표시하면 안 되지만,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어떤 곡선을 생각하고, x of t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서 x t 플러스 이 이건 파라메타입니다. t 플러스 엡실론만큼 움직인 t를 갖다가 엡실론만큼 쉬프트 시켜가지고 거기에서의 위치를 생각하고 이것과 x 사이의 차이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엡실론을 0으로 보내는 거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짓을 해야 되는데. 이런 테크니컬한 방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우리는 그냥, 엡실론이 굉장히 작으면, 요 양은, 요 놈의, 요 위치에서의 탄젠타 벡터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x라고 하는 3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x라는 위치하고 x 플러스 뭐냐면은 엡실론의
곱하기 임의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보낼 수가 있는데 엡실론 곱하기 어떤 V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엡실론과 X와 X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위치.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떤 함수의 여기에서의 값과 여기에서의 값의 차이를 갖다가 엡실론으로 나눈 것.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directional derivative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d of v of f라고 그러는데 f의 차이 이거의 뜻은 뭐냐면 f of x 플러스 엡실론 v하고 x하고의 에서 f of 이걸 뭐예요? x를 갖다가 빼서 그 차이가 엡실론이 굉장히 작을 때에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건 테일러 전개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v dot gradient of f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엡실론이 0으로 가면은 이게 정확하게 그냥 v dot gradient f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양은 V와 DDD, VI와 DXI를 F에 작용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놈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요 저평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저평면에서의 E1, E2라고 하는 약간 베이시스를 잡고서 임의의 벡터를 갖다가 EI, E와 VI, VI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쓸 때, 예? 이걸 잘 보면 이게 보세요. 이놈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F에 작용하는 하나의 오퍼레이터인데 그 오퍼레이터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요런 어떤 그 오퍼레이터 즉 XI의 편미분들의 어떤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F에 작용하는 어떤 그 오퍼레이터의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고 그 벡터 스페이스의 뭐랄까 이 베이시스가 다른 게 아니라 di, ddxi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뭐예요? 이 ei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directional derivative하고 그 벡터 공간 자체를 좀 아이덴티파이 하는 어떤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에는 뭐냐면은 D of V라고 하는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등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써야되냐면 VI와 DI 예,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여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 마치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하나의 뭐라 그럴까 베이시스의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죠. 베이시스 벡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오퍼레이터 공간 내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좀 편하냐 하면은 DDDXI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피니트한 트랜스포메이션 룰을 가진다고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스칼라 펑션 F를 생각하는데 이놈의 만약에 좌표가 12시까지 내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DDDX 프라임드 I에서의
좌표가 이제 x에서 x 프라임 좌표로 이제 변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x 프라임에서의 f의 그레디언트는 우선 체인 룰에 의하면은 ddxj의 dxj의 dx'i의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갖다가 di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definite한 transformation 룰을 가지게 돼요. 이건 뭐냐면은 바로 aij, rotation matrix 대신에 x에서 x'으로 갈 때의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있죠.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하나의 성분으로 하는 즉 d 아 그러니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갖다가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엘리멘트들을 뭐랄까 변환의 룰로 삼는 하나의 벡터예요. 이게 dxij의 dx 밑에 있으니까 dx 프라임 i j 뭐 쓰기도 쉽죠. 이건 위에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데리버티브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탄젠타 공간에서의 x i들 자신의 포지션 대신에 인피니시멀 포지션 그걸 뭐라고 하나 dxi 그럼 뭐라고? dxi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의 그냥 xi 방향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그 경선과 위선을 가지고서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경선 방향의 어떤 탄젠트 벡터 그 다음에 위선 방향의 탄젠타 벡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dx1, dx2 즉 여기서는 이제 dθ, dφ를 뭐냐면은 하나의 x1, dx1, dx2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dxi 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벡터가 돼요. xi는 벡터가 아니지만 dxi는 여기에 속한 그래서 dθ는 이 방향의 벡터, dφ는 이 방향의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은 인피니시멀한 어떤 포지션, 인피니시멀 포지션들은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데리버티브들도 벡터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별로 그렇게 리그러스한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느냐 하면 이것은 dxi의 dx 이건 이걸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프라임의 dx, j의 dx, j. 프라임드 i는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프라임드, 언프라임드, j는 dj. 그래서 뭐냐면, 요놈하고 요놈하고를 보면은, 요놈하고 요놈하고는 뭐냐, 인버스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걸 aij라고 그러면은, dxj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놈하고 이놈하고를 곱하면 보세요. ji i를 곱해가서 만약에 k라고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은 델타 jk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dxj dx'i dx'i dxj 이걸 갖다 곱하면은 체인 룰에 의하면 이거는 뭐냐면 dxj를 이걸 k라고 합시다. 하면 dxk가 돼서 dxj를 dxk로 미분을 하면은 j를 k로 미분을 하면은 이거는 델타 jk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하고 이 매트릭스는 인버스 매트릭스라고요. 그래서 9번 곡면의 기하학을 생각을 할 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에서 A들을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더 이런 자코비안 매트릭스로 바꾸면은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9번 곡면에 혹은 9번 공간에 기하학을 할 때는 텐서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들 다 똑같고 뭐만 다르냐? 모든 A, 로테이션을 대신하는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자코비안 매트릭스 엘리멘트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 데리버티브처럼 행동하는 것을 코베리언트 텐서 혹은 코베리언트 인덱스 혹은 코베리언트 whatever 한 개만 있으면 벡터 DX I처럼 트랜스폼을 하면 이것은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라인. 온라인.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한 것이 이제 다 됐는데 이건 굉장히 그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친숙해지기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에 보면은 왜 하는지는 모르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시간에 오늘 좀 일정이 내가 좀 쫓겨서 아까 내가 그 텐스를 왜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고 그랬는데 한 5분 동안에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겠어요. 스페셜 렐러티비티와 and 뭐예요? 텐서. 그래서 이제 잠시 우리가 9번 곡면의 기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로테이션이라는 것은 벡터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이라는 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XI가, 어떤 로테이션 매트릭스 RIJ에 대해서, XJ. 이렇게 이제 그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것이 벡터다. 그러니까 코디네이트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면 모든 것들은 벡터다 그랬는데 도대체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의심스럽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 로테이션 가지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이제 렐러티비티에서 이런 얘기가 중요해지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렐러티비티에서 여러분은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배웠다고 가정을 하겠어요. 요새는 1학년 과정에서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X와 T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뭐 하고 있느냐 하면 특수성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좌표계 변환이죠, 그렇죠? 좌표계의 등속 변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프레임 S가 있어요. 여기에 XY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S라는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좌표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좌표계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S라고 그러고 이걸 S'이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좌표계를 S', 가만히 있는 좌표계를 S.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X', Y'에 의해서 이제 되는데 이게 S'과 S에 있어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전적으로는 그냥 아이덴티컬한 시간이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와가지고 X와 이게 프레임이 서로 이제 등속으로 움직이면은
포지션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변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렌즈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X 프라임, T 프라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감마의 감마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마이너스 감마 베타 감마. 감마는 뭐냐 하면은 1 of 1 마이너스 베타 스퀘어드고 베타는 뭐냐 하면은 벨로시티 나누기 C예요. 이건 뭐냐면 빛의 속도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이 프레임이 변하는 S에 대해서 S 프라임이 V의 속도로 이제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이제 엮여가지고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 감마와 감마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놈을 갖다가 베타를 탄젠타 하이퍼볼릭 시타가 되는 이런 어떤 그 시타를 도입을 하면은 이것은 뭐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이거는 이건 숙제예요. 이렇게 베타를 탄젠타 하이퍼볼릭 시타라고 디파인을 하면 감마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시타로 쓰여지고 감마 베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하이퍼볼릭 시타로 표시가 돼서 이것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시타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시타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시타 코사인 하이퍼볼릭 시타 XT가 됩니다. CT라고 하죠. CT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 포인트는 뭐냐면은 로테인 이게 만약에 코사인 사인이 만약에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나 사인 하이퍼볼릭을 코사인 시타나 사인 시타로 바꿨다 그러면은 이거는 마치 뭐처럼 보이느냐면 굉장히 요 마이너스 사인을 제외하면은 로테이션처럼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죠. 이러한 좌표계의 변환하고 로테이션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X방향으로의 부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Y방향의 부스트도 있고 G방향의 부스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X축 방향으로의 로테이션, X축 방향의 로테이션, 그 다음에 Y축 방향, G축 방향의 로테이션 세 개가 있고 3차원에서는 부스트도 뭐냐면은 X축, Y축, G축 방향의 부스터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로렌츠 그룹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로테이션 더하기 세 개의 로테이션 더하기 세 개의 부스트 부스트를 합쳐가지고 뭐를 이루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민콥스키 혹은 로렌츠 이게 로렌츠 그룹이라고 그래요. 로렌츠 그룹 이 되고 로렌츠 그룹은 로테이션 그룹을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세 개의 부스트가 제너레이트하는 그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아니라 이런 확장된 로테이션을 갖다가 확장한 이런 로렌츠 그룹이라는 그의 어떤 엘레멘트가 있어서 그래서 LIJ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한 개, 네 개의 여기 한 개하고 타임과 시간 세 개 하면은 네 개의 이제 컴포넌트 네 개짜리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컴포넌트 네 개짜리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공간에서 있어서의 어떤 그 로테이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로테이션 그룹은 3차원 공간의 어떤 로테이션을 그 로렌츠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공간에서의 로테이션을 확장된 로테이션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x 프라임 뮤 하고 x 뮤 하고 사이의 릴레이션이 바로 이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 그래서 L 뮤 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S계하고 S'계하고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로렌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자, 그럼 이제 퀘스천은 우리가 친숙한 어떤 그 양들, 그 뭐냐면은 특히 제일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시공간 개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자기학입니다. 전자기학. 전자기학에서 4벡터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이 있고 CT가 있고 CTX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유명한 양은 charge density하고 current 벡터가 있어요. 아, 이게 row of C인가? 하여튼 뭐 지금 클리어하지 않는데. 그래서 전자계에서 이런 것들이 뭐냐? 로렌츠 벡터를 이룹니다. 로렌츠. 그래서 이걸 갖다가 J뮤 벡터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X뮤 벡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중요한 양이 뭐냐면은 A뮤 벡터. 이건 A뮤 벡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이하고 스칼라 포텐셜이 이게 무슨 벡터 포텐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알죠? 자장의 다이버전스가 제로이기 때문에 항상 B는 A의 컬로 쓸 수가 있어요. 그때 나오는 이 A가 바로 이 벡터. 이걸 갖다가 A 뮤 벡터라고 디파인을 하면은 필요상 여기 뭐 마이너스를 내가 붙여서 이제 디파인을 할 텐데. 그러면 다운 인덱스 A 뮤를 이렇게 디파인을 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뮤 벡터가 로렌츠 벡터 그러니까 로렌츠 벡터라는 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거는 자장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전장을 얘기한다고 우리가 편의상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섞이듯이 시간과 공간이 섞이는 똑같은 방법으로서 전장과 자장이 섞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장이 그러니까 자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전하가 이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자장이고 또 이제 전장도 자장이 시간적으로 변하면은 전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그 막스웰 이퀘이션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여기 다 이 A뮤 벡터가 로렌츠 4 벡터라고 하는 그 스테이트먼트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보면 왜 전장이 전장과 자장으로 변하고 자장은 전장과 자장의 합으로 변한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피직스인데 그것이 이제 이 전자기학을 바로 이 텐서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이 이제 그 텐서를 배워야 되는 주목 물리적인 이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기학은 이제 스페셜 릴라티비티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텐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릴라티비티 일반성 재생 이론으로 이제 제너럴 릴라티비티로 가면은 일반성 재생으로 가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일반적인 공면기학을 통해서 나오는 이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디파인하는 그런 거 텐서의 룰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소위 말하는 에퀴발런스 프린시플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제 실현해 주는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제너럴 레더티비티하고 전자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텐서 애널리시스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에도 뭐 텐서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앵귤러 모멘텀을 양자역학의 앵귤러 모멘텀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탄성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텐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기학과 일반성 생각. 그래서 오늘은 이제 텐서라는 게 그냥 이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배운다. 뭐 그렇게 이제 알아두고 좀 더 디테일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곡선 좌표계의 기하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